자, 그래서 우리는 청중노론 공부합니다. 청중노론은 반복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자, 청중노론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 그죠? 그래서 중국의 불음으로 옮겼습니다. 부처님의 법문 가는 분.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AD 425년경에. 자,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 시기는 인도의 굽타 왕조 시대입니다. 그죠? 굽타 왕조 시대는 인도 우리 불교를 비롯한 자연학교 그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특히 힌두교를 비롯한 그죠?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이 이 시대 굽타 왕조에서 이제 당신들의 정확한 이제 교리를 표방하시오. 이렇게 일종의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국가의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시대에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은 이 시대의 그 기본 뭐 소경제나 그럴까요? 기본 각 그죠? 종교의 교의가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도 이 이제 우리 이제 상자부 불교의 정통 교의를 청정도론으로 표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 대사에서 이랬죠. 마하비하라가 중요한 이유는 이 청정도론은 이제 우리 불교 2600년 동안 단절 없이 전승되어 온 유일한 그죠 체계인 이 그죠 상자부 불교 즉 종소님을 자처한 상자부 불교의 이제 그죠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라는 저 대사로 중국에서 번영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은 이 정통 이제 불교 2600년의 가장 정통이 되는 종소이 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는 반개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불교 논서 가운데서 가장 정통을 표방하는 상자부 불교의 정통 교학을 표방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됐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전개됩니다. 그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의 사막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그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품 정품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개품은 칠청정에서 그죠 그 개청정하고 똑같고요. 정품은 마음청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막이 칠청정으로 전개된 것은 우리 해품을 오청정으로 자세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방법론으로. 그죠. 개정회는 구체적으로 칠청정으로 세분되는 개정회와 칠청정의 방법으로. 됐죠. 그러면 개정회는 우리 그죠. 초기 불교의, 그죠. 초기 불교만의 방법론이 아니고,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불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개정회 사막이 바로 불교라고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예, 당연하게 사막이 바로 불교라고 그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이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회를 담고 있는 청정도론도 개정의 사막 체계로 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왜? 청정도론 왜 나왔습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해탈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탈 열반의 실현은 불교 정통파 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의 근본 목적입니다. 됐죠? 열반을 실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미 초기부터 열반의 실현이 뭐냐? 이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완성이다. 깨달음의 실현이다. 이랍니다. 그걸 한국 불교에서는 성불합시다.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한국 불교도 우리 불교 적통을 그죠? 그대로 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간직하고 있다. 그러고 이 열반의 실현은 금강경의 근본이고 반야심경의 근본이고 그죠? 우리 뭡니까? 그 유식계열 있잖아요. 유식에서도 요즘 열반의 실현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제 무주체 열반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이론을 정립해서 대승불교의 그죠? 보살행을 그죠? 뒷받침하는 그 열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막 좋다고 보면 멋진 해석을 하고 있고죠. 또 나쁘다고 보면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그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엄마야, 나 무주체 열반 모르겠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십시오. 우물은 누가 팝니까? 답답한 사람, 이 놈이랑 자꾸 이상한 거죠.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팝니다. 됐죠? 요새는 저 한글로 교학적으로 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특히 그 유시가 강의되는 책을 보고 그죠? 무주체 열반 아니면은 무주체 열반이라고
요새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있잖아요. 다음 검색인데서 무주체 열반 치면 요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모든 불교의 이제 근본 목적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청정도라는 자체를 붙다고 선생님 뭐죠? 왜 책의 제목을 청정도로냐, 청정도로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열반의 실현이다. 됐죠, 그죠? 그럼 도는 뭡니까?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어떤 게 도냐? 일러라! 개정해. 됐죠, 그죠? 초기 불교에서는 뭡니까? 부처님은 또 많은 경우에 팔정도, 이래 하셨으면 되죠? 근데 팔정도와 개정의 사막책에는 내용은 똑같다. 됐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회식분자인가 봐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죠? 어떤 데서는 개정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데서는 팔정도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 나 그 내용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뭐, 이제 갈수록 좀 배짱입니다, 그죠? 요래 하니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죠?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체계로 청정도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품, 2품은 개학에 대한,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23장까지는, 그죠? 이거는 해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정학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정은 우리 사마디를 옮긴 거랬죠. 사마디는 음력을 하면은 삼매로 옮겼고요. 번역에서는 뜻 우리 좀 그 정자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글로 옮기면은 정은 제일 쉽게 하면 집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삼매냐?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죠. 찌따싸 액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이 한 끝으로 됨. 딱 지휘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요거를 붙다고 선생님은 요걸 또 멋지게 정리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다고사 스님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놨습니까?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부다고사 스님 설명을 쭉 합치면요. 삼매란 무엇인가? 마음, 유익한 마음이, 마음 중에서도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한 끝. 이거를, 이제 당연히 아까라는 이 끝을 부다고사 스님은 대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다른 초경에도 보면 부처님께서도 대상이라는 어떤 그 방법으로도 설명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매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입니다.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상이 집중된 상태가 삼매입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심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죠? 집중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됐죠? 대상은 억수로 많죠? 그렇죠? 쓱 끼라면 그죠? 수백 막 대상이 됐습니다. 슥 이라면 어쩐가. 그렇죠? 이라면 그죠? 또 수많은 대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망스러워. 저까지 돌아가는데, 그죠? 내가 왜 이럴까요, 사람이. 그죠? 그렇죠? 수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삼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됐죠? 이걸 다 하려면 그죠? 헷갈리 버립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부터, 부처님 직계자들부터 부다고사 스님 시대까지, 그죠?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전부 부다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우리 삼매품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 그죠? 삼매의 대상이 되는 이거를 40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그냥 대상하면은 일반적인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일반적인 대상이란 일반적인 수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삼매의 대상이니까 좀 더 전문 수로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그래서 원어로는 그걸 깜마타나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명상주제라고 이 책에서는 옮겨놨습니다. 한국에서 전부 명상주제로 지금 대부분 거의 다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죠. 삼매란 것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삼매는 그죠? 그렇죠? 그러고, 우리 대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 있잖아요.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다르마, 초기로 올라갈수록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대상입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대상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전에 강조해, 오늘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전에 제가 강조해 드렸죠? 자, 우리 사마타 위바사나 했을 때죠? 자, 위바사나의 대상은, 그렇습니다. 자, 좀 이따가 또 할 건데죠? 자, 먼저 우리는 사마타 하니까죠? 삼매와 사마타는 동의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마타 수행 혹은 삼매 수행의 대상은 뭡니까? 1번 법이다. 2번 개념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개념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됐죠? 이것도 분간 못하면서 무슨 놈 사마타 수행을 한다고 삼매 수행을 한다고 문득 앉아서 주객을 딱 초월하고 빡 에이고 뭐
이제 고맙시다. 자꾸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이제 인격적으로 좀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죠? 너무 어려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개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결국은 사마타 수행에서 우리 저 지난번에 4장 앞부분에서 한 게 뭐 했습니까?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은 뭡니까? 일반 그 대상 되면 자꾸 변하고 헷갈리고 이래 되면 되죠. 그러니까 닮은 표상을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은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표상이란, 표상은 영어로 하면 뭐라 했습니까? 이미지라 했죠. 표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개념입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계속 책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삼매 수행입니다. 됐죠? 그럼 윗바사나 수행은 뭡니까? 법을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법은 삼매 수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법은 찰나싱 찰나멸이죠. 우리 마음도 찰나싱 찰나멸입니다. 한 순간에 뭡니까? 한 법은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됐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여러 마음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법은 찰나싱 찰나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찰나에 집중하는 법은 뭡니까? 그런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법입니다. 됐죠?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찰나적 존재, 찰나와 상속 이랬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대상에 뭡니까? 지속적으로 집중해 찌따사 액깍같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죠. 그럼 하나의 대상을 만들려면 법은 하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을 하죠? 그죠?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개념은 시간을 초월한 거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이 뭡니까? 일반적인 개념도 툭 건드리면 팍 흩어집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여러 마음 순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삼매수행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됐죠? 그 대상을 우리는 40가지로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허위가시나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자, 요 대상이 법이면은, 그거는 법은 우리는 뭔가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됐죠? 마음이 닮은 표상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 개념에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죠? 열 찰나, 스물 찰나, 천 찰나, 만 찰나, 십만 찰나, 백만 찰나, 천만 찰나, 몇억 조 찰나까지 이 개념에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마음이 개념에는, 닮은 표상에는 개념에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사마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냐, 비바사냐,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 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죠? 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부처님 시대부터 우리는, 그죠? 부다고사 스님은 최종적으로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부다고사 스님이 다른 주석서에서는 뭡니까? 38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림책경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명상 주제는 38가지라고 같은 부다고사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듭 말씀드립니다. 자, 삼매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됐죠? 그죠? 그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뭐냐? 부다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히 우리 4장부터 10장까지의 10장 혹은 11장까지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40가지 명상 주제를 쭉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를 요 도표 갖고 다 했죠? 그죠? 이 도표가 아주 중요한 도표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흙의 가시나를 가지고 그죠? 땅의 가시라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닮은 표상을 만들어서 이 닮은 표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그죠 그 삼매 그죠 혹은 그죠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삼매를 닦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설명했습니다. 328쪽입니다. 13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아홉 가지 측면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 아홉 가지 하나하나를 4장 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328쪽입니다. 131번입니다. 그죠? 이제 거기 보면은 우선 땅의 가시나를 설명할 때 아홉 가지 측면을 설해야 한다. 됐죠? 아홉 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땅의 가시나의 허물, 가시나의 허물, 결점 이런 게 있죠? 가시나의 허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색깔로 보면 안 된다 했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색깔은 땅의 가시나가 아닙니다. 됐죠? 땅은 뭡니까? 땅이라는 개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핵심은 뭐였습니까? 땅을, 왜 가시나를 한다 그랬습니까? 그냥 땅이라 하면 됐겠는데, 왜 가시나 안 됐습니까? 가시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깔라, 전체라는 뜻이라 했죠, 그죠? 가시나 전체를 한 지름 25 내지 30cm 되는 이 그죠? 구의 전체를 눈에 두고
거기에 편안하게 집중했는데 이랬죠, 그죠? 부분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고, 그럼 이제 형상으로 보면 안 되고, 색깔로 보면 안 된댔죠? 우리 형상이나 색깔은 뭡니까? 그거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니비슬신의 대상인 색할 때죠. 루파 했을 때 그것이 저는 형색이라고 요새 옮기잖아요. 형상과 형태와 혹은 형상과 색깔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특징으로 보지 마라 그랬죠? 저 뒤에 나옵니다. 좀 이따 보겠어요. 특징으로도 보면 안 된다 했죠? 특징은 뭡니까? 땅은 경고성을 갖고 있죠? 딱딱하냐, 부드럽냐. 이런 거로 갖고 보면 이건 뭡니까? 법을 보는 거죠? 그거는 윗바사나 수행이지 뭡니까? 사마타 수행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핵심으로 이거를 까시나라고 합니다. 까시나는 전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개념으로 전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은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뭡니까? 후비 파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후비 파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건 사마타적인 기질입니까? 윗바사나적인 기질입니까? 좀 윗바사나적인 기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감한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후비 파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할 말이 억수로 많겠죠? 정말로 여기까지 올랐는데 내가 늘 참습니다. 왜냐면 잘못된, 있잖아요. 선입관념을 들을까 싶어갖고. 딴 거는 제가 조심을 안 하죠. 남 죽가는 거는, 그죠? 잘 까죠. 근데 요거는 있잖아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는 핵심이다. 이제 까시나는 전체로 봐야 된다. 그죠? 눈의 전체가 들어오게 놓고 봐라 그랬죠? 핵심입니다.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죠? 윗바사나적인 접근이지, 사마타적인 접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까시나의 흐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까시나 만드는 방법 다 있습니다. 그죠? 핵심적으로 자연적인 흙에, 인공의 색소 이런 거 안 들어간 자연적인 흙을 덩어리로, 지름 한 30cm 되는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까시나 놓고 수행하는 방법, 뭐 수행하는 방법이었습니까? 편안하게 1.25cm쯤 되는 앞에 놓고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까시나가 전체가 눈에 들어오게 해서 계속 쳐다보고 눈 한번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표상이 생기겠죠? 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눈 뜹니다. 또 쳐다보다가 눈 감으면 또 생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예가 팍 떠오르겠죠? 그러면 뭐 생기려다 팍 깨지겠죠? 그럼 이라고 뭡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까시나를 만드는 수행하는 방법 했고, 그럼 이제 두 가지 표상 했죠? 그죠?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 됐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산매 뭡니까? 근접산매와 본산매. 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적합함과 부적합함. 그 다음에, 그죠? 이제 열 가지 본산매의 능숙함. 그 다음에 정진의 평등함. 그리고 9번 뭡니까? 본산매의 과정. 이 본산매의 과정이 우리 사장 중간 이하에 나타나는 여기서 어떤 게 본산매입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렇죠. 그죠? 이 본산매의 과정은 부처님이 경에서 말씀하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설명합니다. 자, 경에서는 뭡니까? 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어떤 몸에게 나타납니까? 어떤 것이 바른 산매냐? 우리 정정, 팔정도 있죠, 그죠? 팔정도에서 여덟 번째가 바른 산매죠? 어떤 게 바른 산매냐? 이렇게 부처님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산매라고 표현하신 이것을 우리 뭡니까? 주석성 문헌에서는 본산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본산매가 뭐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까시나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을 만들어갖고 이 닮은 표상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접산매를 거쳐서 본산매 들죠? 그래서 이 본산매를 체득하는 것이 우리 그죠? 산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남북방,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그죠? 모든은 제가 압니다.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죠? 이 논서들에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북구사 남청정이라 했죠?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북정강 남성철. 그 대를 이으면 뭡니까? 북송남 남진제. 됐죠? 싹 가져와서 저는 북구사 남청정이라 했습니다. 북쪽에는 아비달마 구사론. 남쪽에는 바로 이 청정도론. 됐죠? 불교를 대표하는 교학, 우리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교학책입니다. 그럼 대승 아비달마를 하면 우리는 유식을 꼽죠, 그죠? 유식에서는 중국 유식의 뭡니까? 소위 경전은 성유식론입니다. 우리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했던 이제 열 분의 큰 스님들의 그죠? 유식 30송에 대한 열 분 큰 스님들의 논서를 그 중에 발췌해서 옮긴 것이 성유식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성유식론을 빼고 북방불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다 읽어봤어요. 중론 이런 것도 다 읽어봤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있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산매를 어떻게 닦느냐, 선을. 초선, 2선, 3선, 4선을 어떻게 정득하느냐, 청정도론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이렇게 자세하게죠. 본산매를 체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해봐야 한 서너 개, 네네 개밖에 안 됩니다. 됐죠? 그래도 이거는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책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을 통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이거는 저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를 이해하는 저는 근본적인 저 그 주석서가 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실제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그런가. 그죠? 정말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이 핵심 가르침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청정도론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한번 진지한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